내려가야 된다. 아니 한타 총. 한타 총이 튀면서 벽을 다 때리고 간다. 어 잠깐만. 어 비켜요. 오야야야야. 야,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번에는 오버 더 리버 스타트로 하죠. 오버 더 리버 스타트로 해서 아예 총 들고 한번 해보죠. 좀 비교해보자 그러면.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오버 더 리버 여기서 시작이죠. 뭐야 좀비는 없네 근처에. 오케이 여기 지형은 내가 모르는데. 일단 조사해보죠. 일단 이번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좀비들이 몇 빠르니까 조심하고요. 어우 역시 잔뜩 있네. 여기라면 총을 먹고 시작한다. 세팅을 최대로 맞추고 시작하죠. 훌륭하죠. 소음기 초초음 소음기. 봅시다. 경찰 조끼? 그래도 좀비 좀 냄새를 맡고 오네. 아, 문 열려 있었구나. 오케이. 닫으면 되지. 아니, 밖에 밖은 왜 보이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선택 장애가 보여. 봅시다. 소총 소음기를 얻었으니까 소총을 일단 쏴보겠습니다. 카빈을 쓰는 게 좋겠죠? 가벼우니까. 카빈. 5.56. 다 주워주고. 열어. 근데 쏘는 건 좋은데 소음기는 아직 못 하네. 이건 조심하고 드럼 탄창류. 드럼 탄창류가 없었는데 잠깐만 봐 보겠습니다. AR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빠른 게 좋지. AR이라 무게는 사실 도움이 되니까 이거구만. 그래 요걸로 갑시다. 탄 전환 되는 것들이 있긴 하죠 확실히. 일단 부착물은 다 주워주고요. 쓱 적당히 주워서 낄 수 있을 때 끼면 되니까. 소총은 됐고 카빈 버려. 탄창은 나오지 않았다. 드럼 탄창이 없죠? 이걸로 일단 끼겠습니다. 버리고 버리고. 가방 없나? 조개 3 괜찮아? 연발은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 쏴도 되나? 뭘로? 근처에 준비 별로 없겠지. 어이. 일단 그저 좀 화력을 테스트해보죠. 오, 좀 나가긴 하네.
3.4로 일단 나가긴 합니다. 3.4 이대로 괜찮은가? 자, 봅시다. 여기 말고는 따로 총기가 있는 곳은 안 보이고요. 다리로 올라가야겠죠? 다리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 탄약이 여기 있긴 하지만 지금 무거우니까 뛰좀만 하면 이제 텔좀만 하면 아니 텔좀이 아니라 산대 비슷한 좀비들 만나면 바로 런해야 되죠. 아, 전소조명은 필요 없어. 이대로 가죠. 연발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AR은 좋은데 그래도 연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뭘 쏘시는 겁니까, 이거? 가방. 뭐 자꾸 부수는데? 이거 스크류드라이버 아니었습니까? 아, 사냥용 칼이 없고. 좋아요. 휴. 야, 가방 밖에 있군요. 전투가 되는 것 같기도. 탄약 역시 많아야 된다. 줘봐 그거. 됐어. 껴. 휴. 다 넣어버리고. 그새 이렇게 많이? 야야, 장전 한 번만. 뭐야? 오이. 장전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된다 이거. 근데 아이키 누르자마자 장전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뭔가 막히네. 야,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태풍의 눈으로 간다. 그럼 난 장전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아니, 그 넘어져 버리시면. 좋아요. 좀 되나? 후.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이. 씨. 그래도 좀. 오, 야야야. 잔종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될것 같아. 장전을 할 틈이 없다 이거. 옷 한번 찍고. 찢어. 범위가 그리고 굉장히 넓군요. 와우.
역시 빠르다. 굉장히 위태롭죠. 브리타의 힘으로도 쉽지 않은 좀비들. 아 근데 좀비가 굉장히 많군요 여기도. 아니 풀스펙 쏜 줄 알았는데. 오 벌써 200마리를 잡았다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가? 방전을 빠르게 60에서 80? 이렇게 좀비가 많았다고? 따라다녀 뭐가 막 오. 야 일단 위로 올라가보자. 올라가. 아이. 오이 뭔 일이야 이게. 좀 스펙타클하게 좀 스펙타클하긴 하다. 후. 정신 좀 나을 것 같네요 이거. 오. 갔다. 일단은 장전이 좀 더 빨라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한 번만 더 찍먹해보죠. 그래요. 쏘자마자 쏜다면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탄창이 계속 걸리긴 해. 일단 다시 한 번 더 찍먹해보죠. 재킷? 주시는 김에 혹시 그거 안 주나? 스크루드라이버 바닥에 뿌리고요. 이것도 닫아버리자.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드럼 탄창이 나왔다. 48 크진 않은데 권총에 드럼 탄창 끼우고 한번 쏴보죠. 45였죠? 권총으로 좀 해결되는가? 권총 여기 갑시다. 45. 이건 됐고. 잠깐만. 가방은 안 나왔지. 다음 보착물은 한번 죽겠습니다. 스파스 이번엔 소음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권총을 역시 써야겠 것 같고요. 밖에 템들이요? 빈 상자인 것 같던데? 예 별템은 안 들어있대요. 이번에는 숲속 좀비들 신경쓰이니까 쟤들 불러오지 말고 적당히 들고 여기 위로 올라가죠. 위에서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뭘 꺼내 가야겠어. 스파스를 쓸까? 얘는 탄창 안 쓰는데? 대신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감당 안 될 수도? 일단 한번 만져보죠.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좀 더 장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슈르륵 넣고 슈르륵 쏜다는 방식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권총 소리 안 나는 권총을 끼고 이대로 한번 출발할 준비를 하죠. 다른 건 필요 없지. 소총 소음기 달린 소총 없지.
한번 봐주고 출발하죠. 슈퍼 소티? 없는 듯? 곤충 버전이요? 그것도 있긴 해. 일단 별거 안 보이니 출발하죠. 갑시다. 내부로. 쏘면서 해야겠지, 그래도. 갑시다. 소리가 얼마나 다르냐? 곤충집 있었다. 뭘 부수는 거야? 왜안 죽으세요? 겁나게 안 죽네? 성냥. 막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산탄총? 됐어. 요건 됐고. 곤충집. 갑시다. 총 같은 게 있는가? 두 번째 층, 3층? 오케이. 두 번째 집에 3층. 여기구만. 사냥 거의 다 썼다. 그래도 샷건 꺼내야 되는데? 장전 한번 해보고. 야, 너 갑자기 아닌 척 하다가 돌변해버리네? 왠지 머리를 쏘면 더잘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구현이 돼 있을 텐데. 이 쏘는 와중에 머리를 맞춰야 되나?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모드군요, 이거. 여러 식으로 머리 맞춰야 될것 같죠? 아까 저기요? 그러고 보니 여기 거기잖아. 멀티 서버에서 사람을 보내버리. 잠깐만. 왼손과 김이야, 괜찮아. 그죠, 탄 궤적이 머리로. 역시 확실히 쏘는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자, 갑시다. 여기다. 가방 같은 건 유감스럽게도 없고요. 탄? 일단은 딴데. 물 마셔야겠다. 좀더 나아가 보죠. 장전 한번 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튕겼죠. 그래서 버그로 튕기더라고. 막 죽이니까. 혹시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쏘니까 좀 액션 게임한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난이도랑 별개로 좀비들 막 뛰어오니까 멀리서 쏘는 느낌보다는 눈앞에서
강제로 맞춰야 돼. 혹시 가방? 어? 가죽 조끼 착용. 좋아요. 아 이거랑 겹치네. 버려. 이것들 가방에 안 놓고 있었네. 놓고. 그렇죠. 그리고 눈 앞에 있는 거 조준할 수 있다는 거. 존보이드는 눈 앞에 있는 걸 조준 못하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걸 때려도 눈 앞에 있는 게 안 맞아. 존보이드는. 그리고 좋네요. 멀리 있는 놈을 갑자기 때려. 이상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야? 막다른 길? 아 왼쪽. 좋아요. 갑시다. 총으로 때리는 모드 있죠? 아, 있긴 해. 1층에 총기 봅시다. 오우 이게 맞네? 느낌있고. 아 시스로 큐를? 물 물을 담을 수 있는 컵 같은 거. 나이스. 오버더 리버 한번 뚫어보죠. 아예 오줌 찢어서 붕대로 쓰고요. 오염되지 않았나? 물 한번 들키고. 요거로 쓰는 건데 좀비가 굳이 많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비 배율 오히려 낮추는 게 낫겠는데? 좀비 속도가 빠르면? 충분히 박진감 넘쳐가지고 좀비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네. 좀비가 세니까. 어이구 원래는 좀비를 항상 많이 넣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좀비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지네 이렇게 보니까. 좀비 비율을 낮추고 뛰좀 비율을 높이는 게 맞다. 미친 모드. 총알이 벽돋이죠. 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네요. 이제 좀비 배율을 높일 필요가 없었어. 공성초 없으면 좀 힘들죠. 공성초 없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공성초를 좀 쓰는 쪽이죠 당연히. 좀비가 따라잡히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모드. 야 머리 딱딱딱 맞추니까 죽는다 쉽게. 캐비넷 두 개? 오케이. 하나하나 뒤져보죠. 밤일 때 뒤져봐요? 싼데 비슷하네. 두 배속 세 개? 그것도 나쁘지 않네. 두 배속 세상을 한 적 있죠. 캐릭터도 두 배속, 존무이도 두 배속. 그것도 나쁘지 않네. 네. 오. 오 일단 박진감은 엄청 넘치네요 지금도. 요거에 백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요 정도면 요거에 백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터미네이터 들어있죠 지금? 아마? 예스 터미네이터 들어있어.
오케이. 잠시만. 가방. 가방 계속 안 메고 있었어. 장전을 한번 하고. 배낭. 배낭. 휴. 됐어. 스크루드라이버. 짓는 걸 깜빡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쓸까 좀 재밌긴 하네요, 확실히. 오, 괜찮은데? 총 있다. 여기 캐빈에 보라고 하셨죠? 뭐요? 반대편에서 두 번째 3층? 여긴가 보네. 여기 3층. 여긴 아니었고. 근데 약들 있는지 한번 보고. 오케이. 음흠. 올라가서 또 파밍해보죠. 샷건으로도 한번 쏴보고요. 일단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군요. 캐릭터도 빨라지는 건 한번 생각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릭터도 두 배 빨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좀비는 10배 빨라지는 거랑 같이 섞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봅시다. 쓸만한 게 없는 걸로. 아, 여기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돌아가자.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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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45탄이요? 246발. 그래, 45탄? 춥자? 너무 없긴 해. 설정을 더 올려야겠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일단 이 다리 넘어가 봅시다, 쭉. 슬슬 샷건도 꺼내고 싶어져. 여차하면 샷건도 한번 꺼내는 걸로. 배에 뭐 있는지 한번 보러 가죠. 봅시다. 배다 배. 어이? 좋아요. 장전. 어우, 빨라다 빨라. 오케이. 시계는 안 차시나요? 어쩌다 보니 전투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깜빡 잊었다. 야야야, 잠깐만. 전투에 엄청 집중하게 되는 모드네요, 해보니까. 오,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는데 전투에? 다른 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저 진주에 전투만 생각하게 되네요. 장전 한번. 슬슬 샷건도 꺼내볼까?
샷건 타이밍이 오긴 했어. 이 배에서 꺼내줘. 많이 다쳤죠. 찍먹찍먹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배까지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성공. 좀비가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꺼내보죠. 아니 아래에 있는 건 모델이나? 내려가야 된다. 아니! 한타 총. 한타 총이 튀면서 벽을 다 때리고 간다. 헐 잠깐만. 어허. 비켜요. 오야야야야. 야,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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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라 점프하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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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돈 잘했대. 아니 여기 이런 길이? 계획된 건가? 노린 건가? 일부러 이렇게 짜여진 건가? 계획자의 의도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 아 이런 거였어? 어 잘 만들었네요 맵. 어우 아슬아슬 했는데. 아니 좋아요 장전. 약실 하나 한 발 놓고 빠르게 창조돼. 좀 넓어야 얘 좀 속겠다. 당장은 좀 안 되네. 자 진정해. 어 막다른 게 어깨 빵 어깨 빵 어 어깨 빵. 아니 넘어가요. 못 넘어가대요. 안 넘어가지는 거네요 저거. 저런. 저 막아. 뭐요? 여기서 막아야 된다. 어이쿠 창문 있다. 어우 근데 전투가 진짜 화끈하다. 찍먹인데도 엄청 화끈하지 않습니까? 전투 영화 같은데? 사건 빠르게 이동. 다른 경로로 갑시다. 여기도 좀 안되고 주변이 확 트여야 사건이 된다. 차라리 일자 맵에서는 권총이 낫다. 오케이 올라가서 돌아가서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일단 정보하겠습니다. 장전 한 번? 어딨지 살아있다 그래도. 나 왜 살아있지?
휴. 탄도가 이름 못 얻어요? 끝나고 알려줘. 이 배에서 탈출하는 걸 목표로 잡죠. 요거 이름도 저도 좀 까먹었어. 정해져는 있는데 얘네들이 켰다 껐다 합니다. 고속 좀비가 원래는 컸다 꼈다는 안 하는 좀비지만 랜덤 좀비랑 합쳐져가지고 얘네들이 지성이 생겼어요. 랜덤 좀비의 좀비의 지성을 정하는 모두 그 설정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겹쳤나봐요. 랜덤 좀비의 좀비 지능 관련 설정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겹쳐져가지고 얘들이 켰다 껐다 해버리는 그런 지성이 생겨버린. 좀 더 집중해야 되죠. 저렇게 느리느리딱 좀비가 갑자기 덤벼 들어버리는. 하지만 이 정도 고통 갑자기 신선해서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 좀 꿀잼인데?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휴식 한번. 그리고 드디어 한번 교체한다. 전투가 미치긴 했다. 장전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물류는 없어. 살아서 이 배를 나간다. 집에 가나? 설탕 하나. 절로 저기가 나가는 길이다.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그거 두 개 같이 적용했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껐어요. 이거랑 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랑 같이 적용만 하면 안 되는 걸로. 아까 했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제가 꺼버렸죠. 스크루드라이버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파밍해. 돌파. 손도끼 하나. 착. 컨테이너 총기 함까지 볼까요? 오케이. 이왕 처리한 거 지금 좀 처리가 된 것 같거든요. 샷건 쏘고 이 난장판을 피웠는데 좀비가 꽤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착용. 이왕 턴 김에 제대로 털어보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봅시다. 컨테이너 총기 아니라 여기서 일단 올라가야 되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언더방 컨테이너 이건가 보네. 여기 컨테이너인가 봐. 열어보자. 오 여긴가 보다. 처리. 뭐 여기가 다 탄으로 차있나봐요? 부수고 싶네. 아니 뚫리잖아 이거 벽들. 원래 뚫리나? 좋아요. 반갑습니다. 여긴 오시고요. 여긴 안, 이건 안 뚫리는 컨테이너네? 무슨 건가? 내가 부서서 뚫린 건가? 뭐야. 손님, 요거 같이 하면은 욕하실 건데? 이것도 내리는 모드 깔아야겠구만.
푸님이 손댈 만한 난이도가 아닙니다, 이거. 자, 봅시다. 공격, 오오오, 좋은 가방. 야, 내 가방 어디 갔니? 총기 외방도 나왔어? 오케이. 대박. 일단, 배낭 안 보이니까, 주워 서리. 바닥에 뿌리고요. 옮겨. 뭐야, 불과 들리지도 않잖아. 먹어. 스크루드라이버는 중요하지, 근데. 됐어? 봅시다. 총기 멜빵이 나왔어? 써야지. 오케이. 이걸로 총두 개를 낄수 있고요. 옷도 좀 좋은 걸로 다 갈아 끼도록 하죠. 내수성, 내풍성, 내풍성. 저거 다 낮은 걸로 해야 되는데, 안 넣으려면. 이 지루해. 매우 지루하대, 이 상태에서. 미쳤지. 전소 조명 가는 것보다 사실 야간 조명을 찾고 싶어요. 아이, 찌쌍. 야간 사이트 하나 찾고 싶은데. 스켈레톤이요? 하지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안 다치나? 아이, 문 없었구나, 애초에. 오케이. 파밍할 때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쉼없이 오네. 근데 이 정도로 물렸으면 좀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얘네들 잡아보고 봅시다. 슈터 하나 빨리 입죠. 아니, 한 마리가 있잖아. 자, 빨리빨리. 스켈레톤, 스켈레톤. 급해서 눈이 안 보인다. 일단 어두우니까. 어디 갔어? 대형을 아예 안 챙겼네? 전소 조명 달까 싶었는데? 지나갔어? 오케이. 이쪽쯤에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템 고를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안 되겠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겠네? 여깄다. 역시 아래에서 위가 답이었어. 휴. 입었니? 입으신 거 같긴 한데. 입으신 거죠, 뭐. 좋아요. 전소 조명 하나 있는지 봅시다. 15, 근데 좀비가 뚫어버리는데요? 이 피복보호를 뚫어버린다고? 좀비 그는 대체? 야, 전소 조명 하나 줘봐. 하나 있었. 아니, 소용밖에 없었나? 사이가도 있네.
사이가 진짜 좋은데? 부착물 하나, 부착물은 다 가져가죠 일단. 풍력주치기, 그것도 줘야 되죠. 무조건 줘야지. 사이가 하나. 사이가로 연발로 한번 얼마나 나가는지 구경하고 싶긴 하네요. 사이가 연발 엄청 빠르거든요? 이거는 한번 봐야겠어. 사이가 연발 한번 보자. 시계 불편한다? 그래, 시계도 이제 줍자. 계속 전투만 하니까 지금 전투 빼고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져 지금. 전투에 초집중하니까 지금 죽을 상황에서 안 죽긴 했는데 대신 전투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아무튼 다시 정상 모드로 돌아옵시다. 시계 온. 1시 50분? 방까지 싸웠구만. 장착을 하고요. 빼서 전술주면 하나 달할? 야간토시 주신겨? 아니. 야간 사이트 하나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난좀 조용해졌죠, 여기? 속이 안 좋음. 시체 때문일까? 아니면은, 갈 시간이 됐나? 아니, 어디야, 여기? 아, 그냥 불 켜줘? 나가는 곳이다. 키. 요놈의 키는 맨날 바꾸요. 한 김에 담배 키도 좀. 그리고 건파이터 키. 레프트 컨트롤 말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나가자. 탈출해. 이 배. 잠자는 곳? 잠을 한번 자고 간다며? 손소독도 한번 하고 가면 좋은데. 질병은 아니네. 그냥 시체 질병이네. 초록색이 사라지네. 설마 이렇게 물리고 살아남는다고? 일단 나가보자. 내려가야 돼? 오케이. 올라가려고 했네. 다시 전투 모드. 장전 한번 합시다. 여기도 총기. 여기서 장전 한번. 한번 사고, 쓸데없는 거 버리고요. 과적 상태네. 왼손, 오른팔목? 소독 한번 갈게요. 어이. 야, 헬멧 줘봐. 새 헬멧, 새 장갑. 좋아요. 이걸로 바꿔줘. 방탄조끼랑 겹치네? 갑시다. 다음은 이쪽인가? 45. 45는 챙길만 하다.
상자 까고요. 너 장전 한번. 야, 눈앞에 있는 걸 스컴이냐고. 자, 봅시다. 앞에 좀비, 뒤에도 좀비. 미쳐서 넘어뜨리고. 뭐야? 방금 좀 이상했는데요? 뭐였지? 뭔가 없어진 일이 있었어 방금. 어,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담배를 여러 번 펴서 그 우울함이라도 없앨까? 좋아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장전 한번 하고. 아니, 야야야, 미친. 결국 물려버렸어. 그걸 넘어져 버리냐. 많이 지쳤나. 일단 좀비가 되긴 했지만 이 배는 탈출한다. 아니, 애초에 엄청 많이 나오는군요 이거. 아니, 미친. 계속 갈아 끼워. 어야야. 마지막인가? 뼈 열렸다. 저항해. 와. 엄청난 영화 같은 일이었다. 삼아. 와. 일단은 찍먹을 미친 짓 한 것 같고요. 보내줍시다. 이미 한참 전에 보내줬어야 됐을 것 같아. 미친 듯이 싸웠다. 바로 올라갔으면 배는 건넜어? 앞에 좀비 많던데요? 이 좀비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면은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까? 이 좀비들 아까 위에서 몰려오고 있었죠. 일단 미친 듯이 찍먹을 했고요. 아, 엄청나게 꽤 재밌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건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캐릭터가 좀 더 빨라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10배 가득 좀비 엄청나게 좀 즐긴 것 같고, 존보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